이번 추천 종목은 대박 주식 시리즈 175탄인데요. 자, 175탄인데 제가 175탄을 추천을 하면서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짜리가 지금 뭐한 4개, 5개 정도 되죠. 거기에서 뭐 1억짜리는 3개인가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억짜리가 또 하나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175탄 미만으로는 제가 예전에 지금 한달 정도 됐네요. 한달 정도 됐을 때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제가 이 종목을 자금이 아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리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1000% 수익이다라고 해도 1억짜리가 추천 금액이 있고요. 5천짜리가 있고 3천짜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대공황이 오는 날이 오게 되면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돈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공이 추천주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 추천 금액하고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방송을 듣기 바랍니다. 자, 1000%짜리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74탄인데 최하 수익률이 다 1000%예요. 다 1000%인데 어떤 종목은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왜 1000%밖에 안 되는데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느냐.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무료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00% 이상 터지는 종목 중에 무료 추천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이.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 2만 원에서 추천해서요.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약 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벌써 4만 원, 6만 원, 200% 지금 수익 중입니다. 200%.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요기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 구간인데 요때 제가 녹음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0% 가까이가 더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10% 정도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0%의 수익이 나도 내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때 고액자산가들 뭐 5억, 10억, 뭐 5억짜리는 뭐 1억 주고 추천을 받을 수 없고요. 아무튼 뭐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수백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무리 1000%가 터진다라고 그래도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400%, 500%를 올라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제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애초에 처음에 추천을 했을 때 1억이 추천가입니다. 1억이. 왜 그러냐면 회사의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자, 돈 많은 사람들은 회사의 지명도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2만 원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 그러면 10억을 배팅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200%가 올랐으니까 지금 20억이 넘게 버는 겁니다. 20억이 넘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이 비쌉니다. 자, 지금은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지금은 100만 원의 후원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 추천드리는데, 자, 이 종목이 1000%, 지금 900% 올라갈 종목으로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210%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10% 상승 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 지금 겪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210% 가까이 올라가면은요, 지금은 이런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죠. 자, 이 분석 시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정말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수십억씩 이렇게 배팅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그만한 가치를,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제가 이한 종목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능력이 없는 분들, 자, 돈이 없어서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종목 똑같이 1000%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이런 기업들만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 수익이 도저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내 대기업 중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 1억씩 됩니다. 자, 중소기업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대기업 중에서 정말로 올인을 해서 한번 인생 승부를 한번 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만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 10억을 배팅을 했는데 이 종목에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고액 자산가들은 원합니다. 100% 200%를 먹더라도 그런 종목을 추천해 달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탄은요, 제가 1000% 수익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1억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믿을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뭐 재무 구조는 뭐 이야기할 거 없죠. 뭐더 이상. 잠재 자산이요. 잠재 자산이 1년에 30% 이상씩 급등을 합니다. 30% 이상씩 매년 영업이익이 30% 이상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삼성전자가 30% 이상씩 연 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종목은요, 매년 영업이익이 30, 잠재자산이 30% 이상씩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신 분은요, 이 종목 올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만한 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자, 잠재 자산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인데 여태까지는 이 종목이 2만 5천 원을 깬 적이 없어요. 2만 5천 원은. 근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을 깼습니다. 2만 원을 깨서 지금 약70%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추천주입니다. 지금 벌써 70%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아직도 선점 못하신 분은요, 이 종목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라.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종합 주가가 그만큼 반등을 했으니까 약 추천하고 난 다음에 7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지금 10%도 못 먹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다. 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고 그래서 주가가 그러면은 뭐
7만원, 10만원까지 지금 뭐 급등을 할 것이냐. 이번에 2만원을 깨기 시작을 해서 3만 3천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7, 80% 이상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다시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이 종목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됩니다. 만원 이하. 자,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요,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2만 원을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텐데요. 제가 맥시멈 7천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7천 원. 자, 7천 원을 잡게 되면은요, 자, 지금 현재가가 3만 2천 원이 넘는데 이 종목이 다시 7천 원 이하로 내려간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18,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만원까지는 무조건 빠지게 되고요.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7,000원에서 강한 매수가 한번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7,000원까지 잡은 겁니다. 자, 7,000원까지 잡았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십시오. 삼성전자에다가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갖다 버리고요. 갖다 버리시고, 이 종목으로 그냥 올인하십시오. 삼성전자에 올인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10년, 20년 길게는 이 회사의 기업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한번 차익을 먹겠다 하시는 분은 7,000원에 사서 7만원에 파십시오. 제가 목표가 7만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7,000원에 사서 목표가를 7만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약1000% 아닙니까? 자, 7,000원에서 2,000원만 더 빠지면 5,000원이 완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지금 32,000원이 넘습니다. 이 종목 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7,000원을 터치하는 구간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립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7,000원에 사서 7만 원에 내다 팔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10억을 배팅을 하게 되면은요, 100억이 되는 겁니다. 100억. 100억이 되는데 제가 추천 금액 만, 이 1억이 만원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50% 할인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한달 전에 유사 투자 자문을 할 때의 추천 금액이고요. 지금은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는 무조건 후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추천 금액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전에 녹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덜 올랐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뭐 210%까지 올랐다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인이 원해서 이 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몰라도 웬만하면 저는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탄인데요. 174탄이 210% 상승 후에 조정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저도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종목
그리고 대박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공지창 나오죠. 공지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희 유튜브 맨 위에 상단에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이렇게 자세히 안내 말씀 다 적혀져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